네, 안녕하세요. 쭈리쭈리의 쭈리박이입니다. 제가 올해 목표로 했던 고기 중에 포기했던 놈이 딱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전어입니다. 남들은 고등어 잡으러 왔다가 구찬토록 전어만 잡았다고들 하는데, 예, 암튼 속초항과 청호동, 오호리 등등등등해서 아직도 전어가 나온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급하게 출동을 했는데요.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져갖고 제 자신감도 훅 떨어지네요. 예, 뭐 안 잡히면 말랑깨롱이긴 한데 일단 열심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어! 통촉하여 주시옵소서! 와,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죠? 안 보이시나? 예, 여기도 지금 따치 새끼들이 엄청 많은데, 예, 따치만 계속 올라오면 바로 청호동으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. 뭐지? 아이, 정갱이잖아. 아이씨! 확실히 저번 주보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. 저번 주에는 낮에 너무 더워갖고 사람들이 빨개벗고 낚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손에 물 묻으니까 손이 시려울 정도로 날씨가 쌀쌀하네요. 오오오, 들어간다. 으쌰! 아이, 뭐야? 에이. 또 정갱이에요. 지금 청호동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여기 보이시는 청호동 해변에다가 깨다시 그물을 던져놓고 집에 갈 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이죠? 요렇게 해가지고 그물만 던져놓도록 할게요. 예, 찌리박이 낚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죠? 다 계획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아이고! 이런 씨! 지금 제 양쪽 옆에 있는 조사님들은 전어 엄청 잘 잡는데 왜 저만 안 나오죠? 아이, 뭐가 다른 거야? 아이, 미치겠네. 지금 제 옆에 분들 전어 잡는 거 보니까 카드채비에 크릴 새우 안 달고 그냥 던진 다음에 정확하게 밑밥 뿌려갖고 거의 훌치기 수준으로 잡고 계시거든요. 예, 근데 엄청 잘 잡으세요. 한 번에 두세 마리씩 올라옵니다. 아이, 대박. 아, 옆에서 20마리 잡을 동안에 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아이, 자존심 상해. 씨, 아이, 다 똑같은데 왜 나만 안 잡히는 거야. 아이, 미치겠네. 쏙쏙 들어가라. 쏙쏙. 드디어. 아씨. 뭐야. 아이, 뭐야, 씨. 아이씨. 오씨. 제발. 한 마리라도 잡혀 있어라. 안 돼. 오빠야! 없는데요? 이런 씨. 히트. 제발 이번에. 뭐야. 아이씨, 황어잖아. 아이, 재수없게 상어가 올라왔네요. 잠깐만. 아이, 진짜 전어 잡기 더럽게 힘드네. 아니, 전어 낚시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?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설렁설렁 잘만 잡던데. 아,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? 바늘이 너무 큰가? 아이씨, 미치겠네. 아주 그냥. 제발 터도 말고 딱 한 마리만 잡아보자. 오, 들어갔다.
제발. 야이씨. 아이씨, 전화 아니잖아. 아, 망상어예요, 망상어. 아, 전화인 줄 알고 엄청 좋아했더만 망상어예요. 아이,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아이씨. 아이씨. 빠졌나? 아, 빠졌나 보네. 오케이, 오케이. 으쌰. 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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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아, 체질이 빨랐나? 으쌰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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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전원가? 아, 또 망상어예요. 아이, 미친놈. 아이씨. 쑥쑥. 들어가라. 아이씨. 있나? 제발. 학꽁치 훌치기 됐어요. 예, 오늘 전원은, 예, 마무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밑밥을 만원어치를 때려 부었는데 전원 한탱이를 못 잡았네요. 네. 이대로 포기하면 쭈리쭈리 쭈리박이 아니죠.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속초 청우동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람쥐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어이 추워 씨.